야, 일마도 배우야? 왜 복귀했대? 탈퇴했다가 복귀했다고? 모르겠다. 나 일본 배우들은 일본 작품을 안 봐서. 나는 무조건 서양 보거든. 서양 배우들은 좋은 게 뭔지 알아? 이름을 몰라도 돼. 심지어 그들이 배운지도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그때그때 썸네일 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지. 누군지 몰라.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운동이라는 게 동양인이 할 수 없는 거야. 인종 간의 운동 능력 피지컬 격차가 있는 건 당연한 거지. 태릉 선수촌 코치들이 돌대가리 빠가라서 인종 격차를 인정하냐? 올림픽 메달 개수 가지고 딸친 놈들 있는데 동양인이 메달 따는 올림픽 종목 한번 봐볼래? 죄다 탁구, 양궁, 체조, 배드민턴, 사격. 크게 힘이나 신체적 강함이 필요하지 않는 종목들이 대다수야. 반면에 레슬링이나 역도, 투프한 육상, 기타 격투기 실적 보면은 흑인 백인들한테 압살당하는 수준이야. 겨우 경란급에서나 좀 비벼댈 수 있는 거지. 체급이 올라갈수록 동양인은 힘쓰는 종목에서 백인이랑 흑인한테 될 수가 없다. 동양인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이다. 근데 뭐 예외는 있긴 하지. 동양인의 장점이 대체 뭘까? 과추도 작고 피지컬도 작고 와꾸도 좆바 같고 공부도 서양한테 밀리고 그냥 시발 흑인 다음으로 저주받은 인종 아니냐? 도태 안 된 게 신기하노.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동양인은 일단 냄새가 안 나잖아. 동양인 냄새 안 나. 냄새 안 나 언툴? 아니지, 동양인은 롤을 잘하잖아. 게임을 잘하잖아. 그딴 게 장점? 롤 잘하잖아. 게임은 인정. 그치, 게임은 인정하고 동양인이 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퀴즈가 꽃이다. 그리고 동안이잖아 동양인은. 동양인 장점은 냄새 안 나는 거북 유방다는 건가요? 냄새도 안 나고 동양인이 그 동안에다가 노화가 더디고. 그렇지, 그 해리포터 나온 애들 보니까는 존나 늙었더만. 바로 다음에 나오네. 코드 원톨. 저스틴 비버 지금 29살이래. 사진을 너무 근데. RM, 웬디, 슬기, 수지, 남주혁과 동갑. 사진을 너무 저런 걸. 저런 걸 쓴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런 사진이 없어. 맞잖아. 그것도 맞네. 인정해야 돼. 근데 너무 심하다 유난히. 서양이는 되게 빨리 늙어. 어쩔 수 없어. 잘생겼다. 엠마 왓슨, 김태리, 유나, 최우식, 양요섭이랑 동갑. 33살인데 지금. 일마랑 나랑 3살 차이밖에 안 나? 근데 얘 되게 이쁘지 않았냐? 얼굴 왜 이렇게 맛이 갔냐? 아니, 사진은 유난히 좀 그래 보이는 걸 한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런 사진이 없다니까. 화내? 아니 화낸 게 아니라 같은 얘기 하니까. 그치?
테일러 스위프트 34살. 태연, 김우빈, 강한나, 신혜선. 테일러 스위프트는 진짜 백인 중에서도 상 백인 미모야. 테일러 스위프트는 진짜 원체 워낙에나 하얗고 이뻤고 거기다가 동안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많이 이쁜 얼굴인데 거기다 음악성까지 좋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셀럽인 거지. 오히려 이쪽이 지금인 거지. 훨씬, 이게 지금이지. 훨씬 낫다. 이게 훨씬 나은데? 아 그래? 어떻게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나? 어떤 부분에서 대체? 이목구비도 더 뚜렷하고 얼굴 라인도 그렇고. 나는 이때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난 왼쪽. 취향 차이. 그래도 좀 덜 늙었어.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다음에 아델. 오빠 의견이랑 다르다고 하정 그만해. 뭔 말을 못 하겠네. 박수. 저 새끼 쳐내. 병신 같은 새끼. 블랙 쟤야 블랙 안 됐었나? 박서준, 유나, 제이시, 유이. 근데 애초에 아델은 조금 후덕했었어. 후덕하고 좀 저게 있었어. 근데 살을 많이 뺐다가 막 빠졌다 하면은 조금 빨리 노화오지 않나? 그치. 살 빠져서 그런 것도 좀 있지. 살 확 빼긴 했으니까. 해리 스타일즈. 어머, 나보다 어려. 맞아. 근데 확실히 서양이 금방 늙어. 동양인 장점 있네. 동안. 드디어 음악에 멜론 따위 땅함. 바이브? 이거는 아니지. 유튜브 뮤직이지. 아. 이게 지금 최근. 보라색이 이제 최근. 이게 작년. 당연한 시장의 그 순리, 그 수순을 겪었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멜론. 없는 음악 일단 많고, 그나마 멜론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라드 춤들. 가사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 뮤직에도 가사가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다 멜론. 음악 다양하게 듣는 애들은 음악이 없어버리니까 짜증나는 거야. 유통사에서 멜론에다가 안 해줘가지고. 근데 유튜브 뮤직은 다 있어. 맞잖아 여러분들. 왜냐면 사클 음악들도 있고 하니까 유튜브 뮤직. 유튜브 뮤직이 진짜 개꿀이야. 난 진짜 1년 전부터 썼어.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썼었어. 황무지 시절 때부터. 존나 좋더라고 유튜브 뮤직 자체가. 이거 멜론 쓸 필요가 없는데? 멜론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으려나? 그랬던 거지. 그거 뒤지게 비싸. 아니 저작권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한 달에 원래 3,400원인가 기었거든? 근데 점점 시간 갈수록 6,400원 막 이래버리더만. 스트리밍만 돌리는데 6,400원이 될 말이야 여러분들? 아니 물론 하루로 치면은 200 얼마 수준이겠지만 지금 8,600원이라고? 미쳤다. 지금 8,000원대구나. 와. 유튜브 얼마냐고? 유튜브는 유튜브 뮤직이랑 프리미엄. 유튜브랑 유튜브 프리미엄만 쓰면은 유튜브 뮤직 자체가 공짜야. 지금 유튜브 한 달에 뭐 11,000원, 12,000원 하잖아. 근데 또 이제 뭐 다른 방법도 있지. 베네수엘라 아이디로 가입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쓰면은 달에 1,800원인가? 1,500원인가? 너 뭐 써? 나? 너 유튜브 뮤직 한 달에 얼마? 유튜브 얼마였어? 나 이거 프리미엄 얼마지? 이거 아이폰으로 결제해서 하는 거. 만 원 넘네. 그거밖에 몰랐어 사실. 그래? 아무튼 여러 가지 쓰는 사람도 있어. 아이폰은 14,000원 쓰는구나. 진짜? 야, 나 비싸다. 그거밖에 몰랐어. 아이고야. 방법 비싸. 뭔데? 너무 비싸다. 정가충이라고 하지마 여러분들. 정가충은 충자 붙이면 안 되지. 정가를 쓰는 그냥 올바른 소비자지. 씨발 우리가 솔직히 그런 방법 찾아내가지고 베네수엘라 아이디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 정가충이라니. 복돌이 돌리면서
정품충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물론 복돌은 아니지만 가격을 지불하긴 지불하지만 우회를 해가지고 우린 지불을 하잖아. 나는 8천 얼마 때 그때 그거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돈 안 올랐어. 8천 얼마씩 내고 있어. 근데 돈이 안 아까워 유튜브는. 맞잖아. 유튜브 진짜 돈 아까워 여러분들. 유튜브는 돈 줘도 아깝지가 않은. 진짜 달에 만 몇천 원씩 내면서도 아깝지가 않은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멜론이 따위 땅했다? 당연한 거라고 봐야지. 광고 스킵 한번 맞들이면 매달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맞아. 로그인 안 돼 있는 URL로 보면 안 걸려 뒤져버릴 것 같아. 삶의 질이 높아지지. 그지. 난 심지어 카카오톡으로 연동되는 유튜브도 나는 로그인 해놨다 여러분들. 그거 앱 연결 이렇게 누르기만 해. 아니 나는 카카오톡에서 누르면 카카오톡 그걸로 되던데. 앱에서 카카오톡 보기. 전용 그거? 아 그래? 나는 앱에서 보기 누르는 게 있다. 앱에서 보기가 있어? 난 그런 거 없던데. 아무튼 뭐 입지 자체가 다르지. 유튜브 뮤직은 앞으로도 더 많이 이용할 테고. 이렇게 말하는 애들 참 싸가지 없어. 맞아. 어? 와 나 이번에 호갱될 뻔했어. 네가 호구처럼 말했나 보지. 오늘따라 공부가 안 된다. 하지 마 그럼. 윽, 이 약 너무 쓰다. 그럼 약이 쓰지 달겠냐? 아 오늘 짱 춥다. 내일은 더 춥대. 겨울이니까 추운 게 당연하지 덥겠냐? 난 여름이 좋아 안 추워서. 난 여름에도 에어컨 때문에 추워. 대화의 티키타카가 전혀 안 되는 말투. 공능제 공능제. 말을 더 이상 이어가기 싫게 만드는 화법. 대화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내용에만 집착함. 두 번째, 지 말만 하는 애들. 나 오늘 진짜 힘든 일 있었어. 야 지금 본인 소개니 뭐니 하는 새끼 싹 다 쳐내. 뭐든지 부정적이고 나쁜 거 있으면 다 나를 예시로 드는 새끼들 싹 다 쳐내. 아니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이런 뭐 나쁜 귀한 게 아니야. 아니 나를 갖다가 지금 저기 하잖아 채팅창에서. 아니 오빠가 나쁜 이게 아니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좋은 건 아니지. 아, 그럼 안 그러면 되지. 쳐내. 내가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약간 좀 그렇게 너도 옆에서 이죽거리고 넘어가지 마. 알았다. 이거 너야. 미안하지 마. 이게 너라고 우주영아. 아 그래?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꼭 참고 있었는데 너가 지금 시청자들 이용해서 또 저기라네. 이거 너야. 자, 두 번째. 지 말만 하는 애들. 야 싹 다 쳐내 매니저들. 방송 이용 중단합니다 지금. 일시정지 버튼 꼭 쳐내. 싹 다 쳐내. 전부 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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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쳐냈어? 더 쳐낼 사람 없지. 싹 다 쳐내. 아이 같이 방송 그 이어갈 필요가 없는 새끼들이야. 나 지금 브레이크 밟았으니까 전부 다 차에서 구두발로 그냥 궁뎅이 쳐가지고 논밭에다가 자빠뜨려. 차 못하게. 됐어? 없애버려. 싹 다 쳐내. 그게 맞아. 쳐내야지. 두 번째, 지 말만 하는 애들. 나 오늘 진짜 힘든 일 있었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더 힘들어. 그 놈 괜찮은 거지. 이 그래 이것도 그냥 공감받으려고 한 말인데 이거 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인데 지금 너 그렇게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게 맞아? 이런 거. 그리고 아니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나도 그랬었는데 사실 나는 이러고 이랬어. 내 말 들어주는 척 하다가 결국엔 다 자기 얘기만 하고 말할 때마다 주도권 뺏어가서 무슨 얘기라든 기승전 지 얘기 들어주려는 배려 놓고 지 할 말만 하기 바쁨. 세 번째 시비 쪽. 야 오늘 화장 잘 된 것 같다. 예뻐 보이네. 평소에 내 얼굴 화장 잘 안 먹었다고 생각했어. 이 새끼들이 진짜 나쁜 새끼들 아님? 얘네들이 진짜 얘네 진짜 문제 있는 새끼들.
이건 진짜 문제 있는 새끼들. 약속 있어? 오늘따라 예쁘게 입고 왔네. 내가 평생 후줄근하게 다니니까 피해의식에 절어있는 애들. 이건 그냥 싫어서도 피해의식 그냥. 열등감에 절어있는 애들.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 너무 예민한 사람들 만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예민한 거랑 다르지. 싫어서 그러는 거야. 싫어서. 그냥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싫으니까 저러지 않을까? 부정적이고 싫고 뭐. 그러니까 이걸 약간 그렇게 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아 오늘 진짜 오늘 뭐 냄새 좋으신데요? 이렇게 오늘 뭐 비싼 향수 뿌리셨나 본데요? 평소에 냄새 별로였나 보네? 이렇게 하고 장난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마저도 그 사람 배려해서 한 말이겠지만 그 말하는 결국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 뭔 말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얘기 이렇게 글귀 그대로 얘기 안 하겠지만 왜 평소엔 별로였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 그거 이제 그 사람 배려하면서 이렇게 툭 쏜 거지만 그 안에 메시지는 이거랑 똑같다고 봐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 싫은 사람한테 저렇게 하는데. 아까 그 카톡처럼. 모든 말을 피해의식처럼 받아들이고 마지막 꽈배기 말투. 이것도 이거 아까 카톡처럼 저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학교 선배인가 그 사람 안 궁금하거든요. 뭐 먹었는지 이것처럼 싫어서. 밥 먹었어요? 제가 밥을 먹었으니까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겠죠. 내가 아까 확인 보낸 거 확인했어요? 그걸 봤으니 지금 이러고 있겠죠. 뭐 했으니까 이러고 있겠지. 왜 말을 이따구로 하는지 모르겠는 타입. 내가 이랬으면 이랬겠지. 그려 이러면 돼. 어? 어머. 날짜기 여사. 진짜 다 지옥으로 떨궈야 함. 그럼 지옥으로 떨궈야 천국으로 떨구냐? 이런 거.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그럼 손으로 들고 갈까요? 그렇지. 뭐래? 근데 남편의 냄새가 너무 좋대. 겨드랑이, 인중, 정수리, 귀, 사타구니. 귀에서 냄새가 나? 전생에 나는 강아지였나. 아, 귀 뒤에서? 귀 뒤에서 남자들 나는 냄새가 있지. 다시는 나오기 힘든 한국 영화 황금기라 그러는데 뭐 선생 김봉두가 뭐 그렇게 작품성 있고 대단한 한국 영화 또 아니었는데. 오주야 오늘도 이쁘시오. 천창이 어서와. 국화꽃 향기도 멜로 영화로서 뭐 그렇게 대단했던 영화는 아니었다고 봐 나는 솔직히. OST를 남겼지. 희재. 희재라는 OST를 남겼던 건 있겠지만 어쨌건 뭐 영화 그 작품이랑 논외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뭐 이거는 뭐 해외에서도 저기 하긴 했지만 그래도 김기덕이라는 감독 자체가 좀 뭔가 문제가 많았던 감독이었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넘어간다고 하치고 스캔들, 조선남녀 상여일사 뭐 그렇게 이게 뭐 그렇게 황금기였나? 실미도. 실미도는 뭐 잘 만들었지. 강우석 감독의 싱글즈. 지구를 지켜라. 이게 뭐 황금기야. 웃기고 있네 진짜. 여기서 버릴 영화들 존나 많은데. 2003년 라인업. 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2003년에 이런 영화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냥 평타 이상이었다 이 뜻 아니야? 아 올드보이는 인정이지. 근데 2003년이 대단했던 거는 이제 이런 끼워넣기식이 아니라 그냥 올드보이랑 저 뭐야 살인의 추억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냥 2003년은 끝났어. 그건 맞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전성기는 맞는데 뭐 이런 동갑내기 과외하기 이런 뭐 쓰레기 영화들 막 이렇게 있고 이래버리면 안 되지.
이때 뭐 오그라드는 그 인터넷 귀연이라고 그 귀연이 소설 그거 원작으로 해가지고 뭐 대도하는 개 유치 뽕짝 그런 늑대 유혹 어 이때 영화 트렌드가 그거였어. 조폭들 존나 나오고 어 개 유치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어 야 너 말투도 막 그러잖아 어 따라 나와 이러면서 야 씨발 진짜 어 조폭 트렌드 플러스 이런 그 근데 이런 거는 뭐 약간 뭐 무슨 물이라 그래야 되나? 어. 학원물? 그렇지. 두다부일체 맞아. 뭐 잘 만든 어떤 오락 영화라고 봐야지. 뭐 이런 작품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왜냐면 시대가 지나도 계속 그 가치가 계속 증명되는 영화들 있잖아. 어, 올드보이처럼 올드보이나 뭐 저 살인의 추억이나 지구를 지켜라 저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영화인데 에. 클래식도 뭐 그치? 뭐 멜로물로서는 어 아 근데 이런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여성분들은 그치? 저게 다 그 출연료가 있겠지? 근데 밖에서 누가 알아보면 어떡해 크겠지. 그럴라나? 바다 어서 오고. 아니 뭐 다들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시간대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따로 들락거리는 방송 있는 게 뭐요? 왜 이렇게 이 시간대 저기도 그러고 저 천창이도 그러고 어 뭐 마셔? 나도. 제로 별로지 않아? 심심해. 뜨거. 약속의 4시야? 그리요? 그러네 다들 4시쯤 오네 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상 아이유가 강아지상이라 그러네 그치 강아지상인가? 어 눈이 이렇게 좀 강아지상은 저기 아니야? 뭐 저 그분? 그 눈꼬리 이렇게 딱 저기 내려가는 박보영 그게 강아지상 아닌가? 난 아이유는 사실 토끼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사슴상에 가깝지 살 빠지고 그냥 내가 나서. 봤을 때 강... 뭐... 그냥 내가 봤을 때 강아지상, 여성아? 고양이상 아, 두 개로 나누는 거 아니야? 강아지상 토끼상. 이게 아니 사슴상이지 유나는 사슴상이지 보자 사람들의 생각 사슴상이야 아니 딱 봐도 사슴 이게 어떻게 토끼상이야? 너 뭐라 그랬어? 토끼라 그랬어? 아니야 사슴상이지 목이 길고 약간 연예인 그 저기 요즘 그 떠오르는 그 세상이 아니 그거 나 좀 봐봐봐 세 그 뭐지 임성훈 씨도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알지 그 프로그램 거기에 나오는 박소연 씨 있잖아 존나 오래 씹는다고 소식자라는 그분도 사슴상이야 비슷하잖아. 목이 길고 얇고 되게 마른 듯하고 좀 이렇게 긴 상 그게 사슴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광수도 약간 어떻게 보면 사슴상에 가까 이광수는 근데 기른 상이야 왜냐면은 얼굴이 너무 길어갖고 약간 신현준씨과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느낌 사슴상은 좀 뭔가 그런 우아한 게 있어야 되고 일단 목이 존나 길어야 돼 형은 그냥 입상 밥상 사슴상 고양이상 아 고양이상 노제 요즘에 진짜 이런 얼굴 고양이상이 엄청 인기가 많아 그래 카리나도 아 카리나는 뱀상이라 그러더만 응? 뱀 닮았다고 아 근데 뱀상 맞아 카리나는 뱀상이야 카리나 뱀상 처음 나와
이게 여러분들 보면서 아, 아 이쁨은 이쁜 거지 뭔 상 뭔 상 뭘 나눠 피곤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 카리나는 딱 뱀상. 어. 이렇게 보니까 뭔가 다 홀릴 것 같아. 어. 좀 더 고양이 상에서 좀 더 날카롭고 좀 더 어, 그런 느낌을 이제 뱀상이라 좀 더 둥그런 느낌. 근데 쌩얼은 고양이 상이다 그냥. 순해져서 좀 애기 고양이 상. 요즘에 진짜 이런 뭐지 고양이상 인기가 많더라. 어 헤이즈. 뱀상. 헤이즈 완전 뱀상이다. 헤이즈 아니지 않아? 헤이즈 이거 저기 아니야? 헤이즈 김... 여기 그 여기 계곡 살인 사건? 아 여기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저기잖아. 난 여기 헤이즈. 아 헤이즈가 여기야? 어. 근데 이은혜 뱀상 맞아? 어. 우리 대부분 불독상일 거 생각하니까 웃기네요. 근데 이제 진짜 노제는 진짜 고양이상에 너무나도 가깝지. 진짜. 고양이상 대표 얼굴이 저기 한예슬이야. 그러네. 어. 대표 고양이상이지. 그지. 고양이상 그 자체. 어. 일단 섹시하고 진짜 미인형이 고양이상. 구하라도 그렇고. 맞아 맞아. 약간 경리 그렇지. 어. 고양이상. 이건 무슨 상일까? 여우상? 여우상. 요즘 떠오르는 고양이상이 일마임, 누진세, 아 뉴진스 혜린 처음 듣는다. 누진세. 예? 진짜 그 약간 디즈니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생기긴 했다. 디즈니 고양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디즈니 고양이. 그냥 좀 디즈니 약간 고양이. 고양이 상이긴 한데 약간 프로틴 많이 먹고 약간 좀 벌크업한 그런 느낌인데. 어. 그 참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어. 어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디즈니 여우상. 아 씨발. 어 유인상. 아 씨발이래. 주영이는 무슨 상이? 주영이는 쥐상이지. 어, 쥐상. 난 다람쥐. 어, 쥐상. 누구야? 수빈이 그거지? 응. 아프리카 BJ 실물이라고 나와있네.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마스크 벗었을 때 진짜 예쁜데. 옛날 그때 생각난다. 시상식 맨 처음 있었을 때. 그때 그때 2013년도였나? 그때 시상식 맨 처음에 생겨가지고 그때 존나 웃겼어. 2013년도? 어 2013년도 아프리카 그 시상식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 역캠들 얼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 진짜? 어 그때 그 저 뭐야 김이부 누나가 제일 이쁘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실물 여신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난리 났었지 그때. 어 김이부 누나? 뭐 하고 살겠지? 어.
제일 쓰레기 음식이 주스, 콜라, 딸기, 초코, 바닐라 우유 등등 액체 설탕 음료 최악이라고. 음료가 일단은. 어. 액상 과당이 진짜 어 개 쓰레기래. 주스 같은 거. 그래서 맛있었구나. 응, 조카 바로 팔뚝에 콜라 링겔 꼽아줄게. 알바노. 여자가 말이 많네. 진짜. 내 음료수 못 끊어. 아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이거. 어. 존나 뜬금없다. 어. 맞아 음료수 못 끊지. 크렌즈 촛도 안 이쁘던데 뭐 이렇게 크렌즈 이쁘다고 막 많이 빨아졌겠는지 모르겠어. 존나 빨아졌겠더라. 개 이쁘다고. 아 내부 이쁜 거는 내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워낙 잘 만드니까. 같고요. 워낙 우리나라가 내부는 잘 만드니까. 근데 겉에가 안 예쁜.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금니끼리 붙여갖고 입 조금밖에 못 벌리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빨대로 뭐 먹고 그래서 감량 때문에 12kg 단기간 감량에 성공했다고. 입을 2mm밖에 못 벌리고 있게 해가지고. 와 와, 빠꾸 존나 없네. 아우. 아니 엘베에서 냄새 나고 하는 것 때문에. 뭐야? 시체 썩은 냄새 나는데. 층간소음도 아니고. 썩은 냄새 나 안 나게 좀 해라. 당근에다가 자기 빤스를 올렸어? 8개월 입은 빤스 5만원. 물어나는 말해. 빨아서 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데. 당장 비닐백에 넣고 진공 포장해라. 댓글이 너무 웃겨. 변태 가면. 헐. 위아래 세트도 있어. 진짜 웃기네. 아 트위치에 있는 대형 스트리머들 이제 플랫폼 이적설에 대한 코멘트들을 한 번씩 남겼는데 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프리카 절대 안 와요. 아프리카 오기 진짜 힘들죠. 예. 네.
근데 이제 아프리카 좋은데 옥이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 자기 색을 잃을까봐. 워낙 아프리카 플랫폼 자체 성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옥냥이라는 분. 풍월냥 이사 갈 수도 있다. 일단 구독권은 사지 말고 있어라. 유튜브 라이브나 동시 선출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는 않는데 뭐 잘하면 아프리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뭐 얘기일 수도 있겠다. 침착맨 유튜브 이적 선언. 12월까지만 트위치 송출. 매직박 동수출 선언. 동숙한 트위치에서 계속 하고 싶다.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제 가게 된다면 아프리카다. 유튜브 라이브는 안 간다. 간보기 병행선은 아프리카 갈지 생각하고 있다. 아프리카들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근데 나는 오킹님 생방송을 봤거든. 저 말할 때 근데 저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 아프리카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트위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왜냐면 트위치에서 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이 트위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어디도 갈 수 없다고 했어. 그 아프리카랑은 워낙에 이것저것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 트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이 쌓아놓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없다고 했어. 고름시티는 한무입니다. 고름들 아, 가면 쓱 하고 고름. 따라간다. 아무 데에서나 해도 상관없다. 대안이 없다. 중계방 시스템과 퀵뷰 시스템이 난 불편해서 안... 야 잘하면은 대격변이 진짜 올 수도 있겠는데? 다음에는 볼거 많아지니까 좋지. 그리고 또 그 낙수도 있겠지 그 나름대로에. 그리고 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에 지금 굉장히 오퍼를 많이 넣는다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좀 기존의 아프리카 시청자들의 그 동향 성향 좀 그런 뭐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치 안 오는 게 와이 나는 오히려 오는 게 훨씬 이득이야.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방송했을 때 거기서 방송 안 할 때 볼 거 없나 해가지고 보다가 보면은 들어오게 되고 유입되고 오히려 좋지. 개이득이지. 저 사람들 다 오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파이가 커지니까 그만큼. 시장판 자체가 커지는데. 이제 아프리카 판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거기도 또 아프리카 판이 또 굴러가는 또 그게 있잖아.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걱정이 된다 이거지. 아프리카 독점될 수밖에 없겠다 이러다가. 당연한 거 아니야? 아프리카만 유일하게 통신사한테 매 연마다 그걸 냈잖아. 어마어마한 그 망 사용료를 그거를 내왔고 저작권료도 다 내왔고 거진 우리나라 와가지고 외국에서 방송하다시피 외국법으로 우리나라 와가지고 들어온 게 트위치인데. 그리고 이런 별풍선 이런 시스템도 아프리카가 만들었잖아. 만든 건 사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최초인이 어떤 의미가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기는 좀 힘들어. 왜냐면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 아 진짜 근데 엄청 애초에 따지고 보면은 이게 아프리카 원조 아니야. 유료 선물은 유료 선물은 세이클럽이 원조야.
아 진짜 유료 선물 원조 우리나라 인터넷 방송이 애초에 옛날에 이제 윈앰프 방송이 있었어. 그건 이제 화면으로는 못 보여주고 난 그 시절에 방송했었어. 나 중학교 나 고등학교 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애초에 원조를 따지자면 이제 그 세이클럽이 원조지. 거기서 장미를 보냈으니까 장미. 그게 이제 원조긴 한데 뭐 어쨌건 아프리카가 최초인 게 크고 또 어쨌건 어마어마한 망 사용료를 내왔고 또 거기다가 또 저작권료까지 다 내왔는데 한국 와가지고 도둑놈 심보로 장사했던 게 트위치인데 트위치 입장에서도 한국은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었던 거지. 왜냐면 얘네들이 돈이 별로 안 되거든. 트위치 시청자들이 별로 돈이 안 돼요. 한국의 트위치 시청자들이. 왜냐면은 뭐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다 뭐 서드파티 써버리니까 자기네들 돈 들어오는 거 유독 그냥 광고료 띵 그게 끝이야. 아니면 이제 그 스트리머에 대한 어떤 그 구독 시스템 이런 것들 트위치 자체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돈이 별로 안 돼요. 비트 맞아. 저분들 최근 영상 보면 트위치 측에서 보드도 없애버린다고 해서 여기서 더 안 좋아지는 일 생기면 단체로 넘어온다고 했음. 근데 워낙에 자꾸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하니까 덕분에 많이 힐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성이 고마워. 100개 고맙다. 고생했어요. 트위치 이제 VOD까지만 참겠다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뭔가 더 덕분에 돼버리면 아프리카로 넘어가겠다 라고 이제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으름장을 놓은 건데 이들도 쉽게 넘어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 아니 더 안 좋을 게 있나? 어? 더 안 좋을 게 있나? 더 안 좋을 건 이제 없겠지. 더 안 좋을 거라고 하면 아예 트위치 자체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시장 철수를 해버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선 정말 안 좋아지는 거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망상률을 내게 할 것인가.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은 트위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진짜 이 좀 이 기형적인 이 인터넷 그 망 사용료라는 게 망 중립성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이게 통신사들이 개새끼들이란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개잡법이야. 그치 우리나라만 있어 사실상. 아니 그러면은 봐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역으로 진출하는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사람 그 기업들한테는 망사용료 받을 거야? 아니잖아. 어쨌건 자기 나라 식대로 이렇게 망사용료 안 받고 있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안 받는 게 맞는 건데 그래야 이제 또이고 쌤쌤이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 들어왔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망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야. 더 빡치는 게 뭔지 알아? 유튜브는 가만히 냅둬요. 왜냐 유튜브 쪽에서는 이제 구글은 워낙 말도 안 되는 그 규모의 큰 어떤 회사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이동통신 우리나라 이렇게 존나 야비한 게 유튜브는 가만 냅두면서 트위치 넷플릭스는 왜 고소하냐고. 넷플릭스 고소당했어. 멋있죠? 망사용료 내라 이거야. 왜냐면 자기네들 그러니까 근데 이런 통신사들이 개병신인 게 여러분들 사람 존나 많이 몰리는 곳 가가지고 5G 안 통하는 거 그 경험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만큼 자기네들은 서버 증설도 잘 안 해요. 증설도 잘 안 하고 구축도 계속 예전에 이제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구형 갖다가 돌리면서 쓰고 그러는데 망 증축도 잘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만약 외국 기업 들어온다. 그래? 돈 내. 돈 내.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엄청 우리나라 예전이야. 우리나라 IT 강국 이랬지. 지금 인터넷 속도 따위당한 지도 엄청 오래됐어요. 아, 그래? 네. 인터넷 속도도 따위당하고, 하나 이제 내세울 게 없어. IT 강국이란 말이. 이제는 진짜 옛말이 된 거야. 통행료 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있잖아. 고속도로 낸 거. 니네 우리나라 와가지고 고속도로 저기 하네? 네. 똑같이 내. 이거지. 강약간의 표본인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신사들을 조져놔야 되는데 이게 얘네들이 그동안 헤쳐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들고 일어날 수도 없는 거고 얘네들이 망중립성을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 저기 통신사들이 개새끼들이지. 병신들. 아휴. 그치. 그리고 거기다 통신사 새로 못 만들게 법으로 금지해놨어.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통신사 얘네들이 이 쓰고 있는 지금 이런 서버들 이런 그 저 통신할 때 이제 쓰이는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야. 지들 돈 들여가고 저기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쓰고 그런 거야. 근데 애초에 깔려있던 그 회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낸 거야. 근데 걔네들이 쓰고 있는 거고, 다 헤쳐먹는다는 얘기야. 힌트잖아. 결국은 진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아니 씨발 한국이라는 쥐존만한 나라에서 뭐 저기 뭐 이렇게 돈도 잘 안 되고 사업 수완도 별로 없고 이용자들도 뭐 별로 안 되는데 아니 굳이 우리가 이게 동아시아권에서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빼고 굳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굳이 저렇게 돈 써가면서 적자야. 적자인데 하고 싶겠냐고 트위치는 사업을 안 하고 싶지. 한번 넘어갑시다. GD야? 와. 뭐 쓴 거야? 뭐 쓴 거야? 모자 뭐야? 가면 그냥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였나 보지. 혈청댐. 개 더러운 수염 밀고 딩고 하나만 내보자. 그러게 앨범. 지드래곤 듬성듬성하긴 하네. 어쩔 수 없어. 이 동양인 수염이라는 게 이게 동양인 수염계 권위자가 누가 있을까? 저기지. 차승원. 차승원이지. 소자 수어 수염. 모량도 야무지고 모질도 좋고 최민수. 그죠? 김은국. 근데 지드래곤이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내수용이라고 봐.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지?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차세대 아이돌들이 나오고 그들이 이제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하고 그래서 막 BTS라는 정말 대단한 결과물을 낳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성 그룹으로서는 이제 블랙핑크가 있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발주자들도 계속해서 K-POP을 내놓고 정말 뭔가 세련된 그런 음악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맞다이를 하겠지만 빅뱅은 사실 난 내수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나 그냥 잘 돼도 그러니까 깎아 뭐 솔직히 후려치기가 아니라 일본이나 이런 동아시아권에서 좀 동남아 쪽에서 조금 이제 저기가 있을 뿐이지 이제 그 해외 시장에서의 빅뱅의 입지는 사실 많이 좀 그치? BTS에 비해서는 그치? GD는 다르다고. GD는 달라. GD가 달라. GD가 넘사야. GD 자체가 내수용이 아니라는 거야. 빅뱅은 그래도 근데 난 가수로 얘기를 한 거지 패션 피플로 얘기를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트렌드를 가져갈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음악도 GD가 그러면 이제 앨범을 냈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뭔가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네.
축구선수 홀란드가 GD 아는 게뭔 상관인데 저 새끼는 아까부터 홀란드가 GD 안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네. 닥쳐이 병신 새끼야. 말 홀란드 존나 얘기하네. 아니 홀란드가 무슨 뭐 저 월클의 등용문도 아니고 말 같잔 소리 하고 있네. 음악적인 그걸로만 보자 이거지. 아티스트 이제 음악적인 걸로. 그래, 음악을 너무 많이 쉬긴 했다. 그래. 아니 난 내수용이라고 생각해 사실은. 빅뱅이나 GD나 시대적으로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싸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난 GD는 솔직히 좀 많이 내수용에 강한 어떤 그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해외 무대에서 해외에서는 이제 좀 비비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음악으로는 내수용이 맞다니까. 빌보드 못 갔잖아. GD가 마마 만들고 GD가 우리 그 마음속 안에 있고 진짜 GD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빅뱅 자체가 201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대부터 지금까지 뭐 엄청난 그게 있었다곤 하지만 음악적으로 보자는 얘기지 뭐 씨발 내가 뭐 빅뱅을 싫어해서 그러냐 GD를 싫어해서 그러냐. 나 씨발 나도 나 빅뱅 노래 나도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 그런 거지. 니들이 GD 세대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각별한 마음은 알겠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 얘기야. 그치. 약간 아이유 같은 느낌이지. 그치? 아이유 빅뱅 같은 그런 느낌. 내수 시장이 한 80% 된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갈라나?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니 내수용이면 뭐 어때? 내수용이면 어떻고 해외에서 인기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똑같이 이어진다?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BTS에 이런 꼬리표가 붙기도 했었어. 유명한 걸로 유명한 아이돌. 그런 표현을 한 사람도 있듯이 이게 꼭 해외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대단하다 난 그런 생각은 안 해. 근데 뭐 씨발 뭐 GD가 맘 만들었다고 이 개새끼 JYP에서 떨어진 윤태우나 하면서 이렇게 나를 욕하고 그러나? 아 씨발 내가 뭐 욕 너 뭐 잘못 말했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된 게 있었나? 왜 자기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씨발 빅뱅 세대면 나도 빅뱅 세대의 한 축에 속하는데 씨발 나한테 지랄들이야. 내가 뭘까 까기는. 브레이크 타임 받자. 자 시청자분들 잠깐 채팅창 얼리면서 지금 자 매니저분들 계시죠? 예 드라이 아이스 들어가겠습니다. 드라이 에이징 들어갈게요. 시청자 숙성 들어갈게요. 예 자 보낼 사람 자 좀 걸러내세요. 칼로 발구 저기 좀 해주세요. 예 곰팡이들은 좀 이렇게 좀 싹 파가지고 칼로 파가지고 예 좀 버려주세요. 예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입 털면서 여러분들한테 즐거움과 어떤 몰입도와 재미를 주고 공감 능력을 예 사고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한 사람을 갖다가 조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민감한 주제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병신 취급을 하고 욕을 내가 먹을 때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나요? 응? 야 이 시간에 이렇게 계속 죽어라 입 털고 왔는데 씨발 풍선을 쏘진 않을 망정 씹새끼들이. 예. 아니 근데 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야 보내 왜 의견이 다르면은 막 틀렸다고 화를 내 서로? 그 미친놈들이라 그러는 거야. 미친놈들이라. 내수용이라는 발언이 좀 그렇다. 아이 쳐내야 돼. 쳐내.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라는 얘기야. 내 말은 솔직히 동아시아권 이제 동남아권 이런 데는 솔직히 K-팝이 점령을 한 게 맞아. K-POP이 점령한 게 맞아 그거는.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조금 더 넓은 북미 약간 그 유럽 이런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서도 대단했던 건 맞아. 근데 진짜로 너무나도 큰 업적을 써버린 너무 큰
무대로 가버린 그 BTS에 비해서 얘기를 내가 해본다 이걸 이거지. 이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네. 노는 장이 다른 것 뿐이지 뭐. 아니 마치 내가 뭐 저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 빅뱅의 한계는 이렇다라고 내가 뭐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보가 아닌 이상 내 발언에 거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거릴 거 거리고 빅뱅 좋아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쳐내야 돼. 쳐내. 진짜들만 남았다. 살아있는 좀비, 살아있는 시체들이 남았다. 쳐내. 그저 쳐내. 방관리 하자. 쳐내, 쳐내. 형님 전 내일 다시 들어가요. 다음에 또 봬요. 주영님도 화장품 잘 쓰시길 바라요. 감사해요. 아이고 승딸이 이제 드디어 복귀하는구나. 아우 야 시간 너무 빨리 흘러버렸다. 그래 그래 다음에는 제대해서 보자 승딸아. 그리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그리오 그리오. 와 내일. 자 넘어갑시다. 맞아. 차은우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다? 역시 배우는 배우군요. 뭐가? 이런 걸 차은우 바이럴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떤 부분이? 아니 둘 다 이제 존잘인데 성향이 좀 달라. 결이 조금 이제 약간 좀 다른 어떤 느낌이지.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그런 이제 만화, 그런 정말 그 만찢남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에 비해 이종석은 어떤 느낌이냐? 아니 글 자체를 좀 이종석 옛날에 어디서 데뷔한 줄 알아 너? 진실게임? 거기 춤추는 거 존나 애때 보였는데 엄청 어깨 좁고 그치? 진실게임 그걸 안다고? 그거 니 어떻게 알아? 쇼츠로 봤지 너? 약간 그런 걸로 그거? 이종석 진실게임. 맨 위에 저거. 아 저것도. 이종석 금지 영상. 생긴 춤잘 추는 얼쩡 VJ가. 와 근데 팔다리가 진짜 길긴 길다. 비율 지리긴 한다 그러니까. 범죄도시 3 최근에 이제 촬영 끝마쳤다고 합니다.
아 이제 범죄도시 3 촬영 끝 마치고 범죄도시 4를 또 찍고 있어. 그러니까 너 그 영화 알아? 그 분노의 질주라고? 그 영화 8인가 9까지 나왔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페스티 앤 퓨리어스 그 분노의 질주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든다는 거지. 4절 아니냐 4절 아니냐 이러는데 아니 나는 차라리 이런 프랜차이즈가 이런 오락 상업적으로 잘 성공해서 마동석이라는 진짜 그 우리나라의 에? 그 배우처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좋아 이런 프랜차이즈가. 인천을 배경으로 한다. 누구야? 이준혁. 우와. 오. 오. 쿠니무라준. 우와.